This is your Raven PI. Are you a Raven detective? Yes, it is. How can I help you? I have to find someone urgently. Who are you trying to find? I purchased a restaurant that I run now from the previous owner, Mr. Lee, under a 24-month payment plan with the E2 visa program. I got an eviction notice from the former restaurant owner, his lawyer, and I have to leave the restaurant by the end of the month. Please come to my office by 2 p.m. tomorrow. Bring the restaurant purchase contract. We'll see you when you come. Yeah, okay, okay, thank you. Did you bring the purchase contract? Yes. These are several problems with the contract. I think they probably had a bad intention right from the start. Please, could you please find Mr. Lee, the owner of the restaurant? I have a lot to say to him. Okay, I will do my best to find him. Okay, I will contact you. Thank you. 의뢰인의 정보조회는 지금 현재 전화번호권이 갖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정보 시스템으로 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코드가 옵니다.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 그 전화로 코드번호가 오기 때문에 코드번호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를 합니다. 그래서 왜 이거를 조회를 해야 될지 여기다가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.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한다 그러죠. 일단은 그 사람의 그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아무것도 없고 지금 현재 전화번호만 알고 있거든요. 그러게 되면 이 폰이라는 거, 피플 들어가서 폰이라는 걸 누릅니다. 네, 그러고 들어가서 폰 리포트를 눌러봅니다.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쳤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히스토리가 다 나옵니다. 누구 전화번호인지.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히스토리가 나와서 뭐 모든 게 다 나오죠. 일단은 여기 이 사람의 개인정보가 여기 다 있습니다. 이건 신원조회랑 다릅니다. 신원조회는 범죄기록조회지만 이거는 개인정보조회입니다. 그러면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의 모든 게 여기 다 나옵니다. 그 사람이 설상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나오죠. 뭐 그 사람들의 지인에 대해서 전부 다 나오고 주소에 대해서 나오고 뭐 소셜시큐리티 넘버라든지 아 뭐 그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다 나오죠. 거기다가 이메일 주소도 나오고 이 전화번호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그 possible phone number가 있습니다. 이걸 눌러보면 또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전화를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나오죠. 이 퍼센트로도 나와요. 100%, 뭐 100%, 68%, 66%, 66% 뭐 이러는데 보통 탑 3를 선택을 해서 하면 다 나와요. 이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때는 지인 조사를 해보죠. 지인 조사를 할 때는 여기에 딸려서 나와 있는 사람들을 눌러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또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서로 매칭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사람의 라스네임이 만약에 김이다. 그럼 김과 관련된 사람들을 한번 눌러봅니다. 전화번호가 뜨지요. 전화번호로 해서 또 그 사람의 지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지인과 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알려고 그러면은 이 지인에 나와 있는 인포메이션과 또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해 보면 매칭이 됩니다.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범죄 기록을 한번 보고 싶다. 신원조회를 크리미널 체크를 할 수가 있죠. 크리미널 레코드. 그럼 크리미널 레코드를 치게 되면 보통 이름과 소셜 넘버가 있으면 좋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은 이름이든 생년월일이든
소셜 넘버든 알게 되면은 금방 찾죠.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알아도 마찬가지고요.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정보가 여기 지금 나오죠. 이름과 생년월일, 나이, 주소 이런 것이 맞다 하면은 이그잭 매치해서 그린으로 나옵니다. 아, 그 다음에 옐로나 와잇은 거의 같지가 않은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 옛날 이 사람이 그 교통 Administrative Office of Port라는 게 이게 저기 교통위반입니다. 교통위반. 아, 스피드 추가한 거 이런 것까지만 나와요. 꼭 그 사람의 범죄 기록이 아니어도 교통 위반한 것까지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. 이제 그리고 여기 뭐 차지 됐다 그러면 차지 몇 년도는 몇 년도라고 나오는데 이 기록이 몇 년도 거냐면요 1996년 8월 23일 겁니다. 오레곤에서 있었던 거. 그러면 96년도면 지금 몇 년입니까? 24년이 지난 게 여기 뜨는 겁니다. 이 정도로 사람 재주꾼 못 삽니다. 교통 위반 것까지도 나와요. 이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정보를 얻었어요.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정보를 프린트아웃해서 회의를 하지요. 이 얻어진 정보. 지금 현재 얻어진 정보로서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. 프린트아웃 할 때는 수사관들한테 필요한 정보만 줍니다. 대부분 정보는 주소, 지금 현재 거주 주소,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정도만 줍니다. 때로는 가족관계도 주고 하고요. 모든 개인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. 수사관들한테. 왜냐하면 또 그런 정보들이 악용될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. 의뢰자의 의뢰를 통해서 취득된 정보가 식당 주인 미스터 박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양도를 이렇게 받은 친구가 미스터 리입니다. 이트 비자 지금 그 약속 조건으로 10만 불을 가지고 10만 불에 그 자기 식당을 팔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. 근데 이 미스터 리가 돈이 5만 불뿐이 없어요. 네, 5만 불뿐이. 근데 이 박이 그 5만 불 다운하고 5만 불은 20개월 페이먼으로 끊어준다고 했어요.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. 계약서를. 그리고 이 미스터 리 마리에 의하면 이 변호사 주소로 이 매달 돈을 송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변호사가 사서함을 PO박스를 사용하고 있어요. 현주소가.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은행 미사 리가 그동안 계속 이 PO박스인지도 제대로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보내줬는데 지금 마지막 17일서부터 17번 페이먼서부터 다시 책이 돌아오는 거예요. PO박스를 크로스 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리는 박한테 연락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이 변호사 리한테 해도 리의 전화번호도 몰라요. 피어박스로 보냈더니 피어박스는 이제 크로스가 돼갖고 보낸 그 수표가 사실 리턴 나는 거예요. 리턴. 이 미스터 박이라는 친구를 개인정보를 조회를 갖다가 해보니까 벨비에 거주하면서
피어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피어박스가 문제입니다. 피어박스가 10개, 20개 마음껏 자기네들이 돈 주고 매달 이렇게 돈 주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어박스가 상당히 위험한 점입니다. 이 미스터 리는 계약서를 보니까 이 사람의 미스터 박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 퍼처스 어그리먼이 어그리먼이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. 이 미스터 박을 찾아야 됩니다. 미스터 박. 그래서 개인정보 조회로 이 벨뷰에서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우리 이 팀장님이 거기에 주소를 따라서 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 친구가 거기 있는지 신원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. 확실히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 신원 확보를 하고 미스터 리한테 얘기를 해서 미스터 박과 서로 합의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가서 신변 확보를 하시고 만약에 찾으시면 사진을 찍고 보내주십시오. 그래갖고 네. 다시 가서 우리가 뭐 만약에 잘 안 된다면 다시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확실하게 신원을 확보해서 보고 네. 해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좀 수고하십시오. 예, 찾아서 신원 확보했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예, 다음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. 예. 예. Hello, this is Kim. I find him you request. I met his wife and spoke with him on the phone through her. Oh, really? Where does he live? He living in Bellevue. You will get a phone call from him soon. So I hope everything goes well with him. God bless you and your wife. Thank you, Detective Kwan. Okay, bye-bye. Bye.